제가 볼때 정치인들은요, 양심만 되면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은 그냥 양심적이면 돼요. 공무원도 그래요. 머리 좋은 자리는요, 몇 명이 가 계시면 되고, 대부분은 양심적이기만 하면 돼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양심적이면 돼요. 거기다 자꾸 쓸데없는 학력이나 쓸데없는 걸 자꾸 보시니까 여러분이 현혹되시는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 뽑아놓으면요, 공무원, 즉, 국민 돈, 나랏돈 쓰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적인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요, 국민 돈은 뽑아먹기가 좋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쓰시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정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더라고요. 왜냐, 예산 써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거 알면 기겁할, 국민이 내돈 그거 나가서 그런다 그러면 기겁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요, 회장님이, 사장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돈 누가 함부로 쓰나. 근데 국민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은 필수로 최고 덕목이 양심이에요. 국민이 안, 못 본단 말이에요. 즉, 주인이 못 보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그리고 주인이 진짜 주인 생각하면서 국민이라는 주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또 없다고도 해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럼 길러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엉망이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인재 길러내야 됩니다. 또 인성교육 하겠다 그러면 또 난리예요. 인성교육을 왜 하냐고. 그럼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은 있습니다. 홍익학당 유튜브 들으시고. 무상이에요. 다 공짜입니다. 유튜브 들으세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다 인성교육 하세요. 왜냐? 안 그러면 가족들이 힘드니까. 나이 든 분들 더 해야죠. 이제 가족들 사랑을 계속 받고 싶으시면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인성관리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 중에 뜻 있는 분들이 제발 나가주세요. 정계로 좀 나가주세요. 국회의원으로 나가주세요. 국회의원도요, 돈안 드는 국회 선거를 할수 있는 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격 조건을 좀 둬서 더 인격되고 범죄 안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올라갈 수 있게만 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국민들도 뽑을 맛이 나죠. 오늘 이번에 누굴 뽑아볼까? 다 보니까 홍익학당 정사예요. 인격은 됐단 얘기고. 그중에 더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기본 인격이 됐으면 내 마음에 드는 외모의 존재를 뽑고 싶을, 왜냐하면 이제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더뭐그 사람 삶이 더 와닿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뽑으면 되는. 일단 선거에 어떤 기본 자격이 된 사람들이 나와주면요, 국민들이 편해져요. 뽑을 때도 부담 없습니다. 누굴 뽑아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왕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게 국민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나요? 그쵸? 솔직히 집에 팜플렛 이 정도 오는데 생전 처음 본 사람들 팜플렛을 갑자기 막 읽으려면 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다 현혹시키는 말 같기도 하고. 예. 국민들도 문제죠. 평소에 왜 그럼 안 알아봤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 안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화 개혁이 저는 가능합니다. 홍익학당에서 유튜브 그냥 공짜로 들으시고 인성 개발하시고, 이 여러분이 그 배우신 그 법을 널리 알려서 가족한테도 알리고 주변에 알려서 우리나라에 그런 인재가 많아지게 만드시고, 어떻게든 그것만 해도 보살돕니다. 그런 인재를요, 어떻게든 예, 윗자리에, 나라 선비 자리에 가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국민들도 이제 해야 할 목은 다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과보가 돌아옵니다.